안녕하세요. 애니버스 분당 캠퍼스 최혜지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수강생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시간대별 후보점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스케치업에서 배경 이미지를 추출해서 배치해둔 상태입니다. 텍스처, 명암, 선 따로 추출해서 곱하기 레이어로 겹쳐두었습니다. 명암 레이어 컬러를 푸른 톤으로 변경해줍니다. 나무는 따로 그려서 배치했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같은 폴더에 엮어두겠습니다. 하늘색 넣어줍니다. 구름 배치해줍니다. 브러쉬 소재를 활용해서 편하게 넣어볼게요. 두 개를 겹치면 이렇게 쨍한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구름의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살짝 지워줬습니다. 배경 폴더 위에 새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요. 클리핑 걸어 주시고 곱하기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색을 채워줄게요. 새 레이어 추가해주시고 클리핑 걸고 오버레이 레이어에 색 채워주겠습니다. 새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주시고 클리핑 걸어주시고 오버레이로 푸른 톤 지붕 위에 얹어주겠습니다. 클리핑 레이어 새로 하나 더 만들어서 오버레이 걸어주시고 그라데이션으로 지붕에 푸른 톤 하나 더 얹어줍니다. 제가 창문 영역은 미리 따놨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 누르면 그려진 영역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새 레이어 추가하시고 더하기 발광으로 레이어 속성 변경합니다. 푸른 톤으로 한 번에 덮어줄게요. 더하기 발광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에어브러쉬로 빛 번짐 표현해줍니다. 스크린 레이어 위에 하나 올리고요. 렌즈 플레어 효과 올려줍니다. 플레어 효과는 광원의 위치와 시선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배치해 주겠습니다. 더하기 발광 레이어 새로 만들어서 보케 추가해 줄게요. 빛이 부서지는 느낌으로 주변을 조금 꾸며주겠습니다. 창문 영역은 전체적으로 강하게 빛이 들어간 상태인데 깊이감을 주고 싶은 부분은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물보라 브러쉬로 반짝이 조금 뿌려줄게요. 반짝이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너무 과한 부분은 부드럽게 조금씩 지워줍니다. 공기감을 주는 반짝이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스크린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구름에 쨍한 색감 올려줄게요. 창문 주변도 살짝 빛 표현 해주겠습니다. 낮시간 표현 이렇게 완성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더 자세한 강의는 웨이비 아카데미 각 지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애니버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